같이 구워달라고 하시면 구워드리거든요. 스테이크 에그마요 추가라던가 치킨 데리야끼 에그마요 추가라던가 샌드위치 많이 먹을 수 있는 거. 서브웨이는 다른 패스트푸드점들과는 다르게 건강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브웨이 홍대 아트점에서 일하는 김혜지고요. 서브데모는 속도의 중요성, 정확성이나 모양 예쁘게 만드는 거, 이제 손님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, 다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대회. 그리고 이제 3등 안에 들면은 캐나다를 보내주신다더라고요. 이래서 참가했습니다.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. 제일 주요 업무는 이제 손님들한테 샌드위치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주요 업무고, 빵 굽는 것도 있고 쿠키도 저희가 직접 굽고 야채 손질도 저희가 하거든요. 토마토나 이런 거 씻어가지고 손질하니까 그런 거 하고, 속에 들어간 재료들 만들기, 그런 게 가장 주요 업무인 것 같습니다. 우대하는 상황은 없는데 서브웨이를 많이 드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알바하시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, 저희가 손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사람 대하는 게 덜 어색하신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샌드위치 많이 먹을 수 있는 거, 그게 장점인 것 같고, 팀워크가 좀 필요하거든요. 이제 세 명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팀워크를 배울 수 있다, 동료들과 더 친해질 수 있다. 샌드위치 써는 거랑 포장하는 거는 진짜 배우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랑, 그러니까 보기에만 복잡해 보이지 막상 자기가 하면은 딱히 복잡한 부분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손님 말만 잘 듣고 이제 그대로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드실 때 가끔 이제 생양파나 생피망 실어서 빼시는 분들 같이 구워달라고 하시면 구워드리거든요. 피망이랑 양파도 이제 그런 거 말씀해서 구워드시면 좋을 것 같고, 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이 뿌리시는 경우, 이런 거보다는 3개 뭐 정도 뿌리시면 이제 적당하게 맛있거든요. 그죠? 스테이크에 에그마요 추가라던가 치킨 데리야끼 에그마요 추가라던가 그런 거 많이 드시고, 그런 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. 샌드위치나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손님 대하는 게 즐거우신 분들이 도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